휴가 오니까 정말 좋구만. 역시 휴가야. 올해 여름 휴가 목적지 국내 82.6%, 해외 12.2%. 이번 여름에 워터파크로 새로운 여자와 함께 놀러 가기로 했어요. 바로 당신이 널 좋아해. 우리나라 여름 휴가 평균 일정 2박 3일 40.9%. What?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2018년도 여행 출발 날짜는 7월 27일 금요일이야. 꼭 명심하라고. 왜 저기 싫다고. 부릉부릉 워터파크 갈 사람 빨리 타. 야 타. 타라고 이 녀석. 워터파크 데이트할 때 남성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복근과 발근인데 난 둘 다 없다고. 내가 가진 건 바로 이 허벅지. 여기서 문제. 국민이 좋아하는 TMI 퀴즈. 7월과 8월 중에 워터파크에 사람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일까요? 8월. 정답! 정답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전국 33개 워터파크 입장료를 10에서 50% 현장 할인 받을 수 있는 KB 국민 카드 옐로우 썸머 페스티벌 잊지 마세요.